안녕하세요. 시골농부 천하대감입니다. 오늘 저는 저희 집 옆에 있는 정원에 와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꽃잔디도 보이고 중간에 요거는 라일락 그리고 앞에 앵두나무 이렇게 쭉 과일나무도 보입니다. 오늘은 제가 집을 짓고 이제 한 3년 정도 이제 정원을 관리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관리하면 풀도 안 나고 깨끗하고 예쁜 정원을 만들 수 있는지 잠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앞에 보시는 꽃잔디 같은 경우에는 제가 3년 전에 여기다 이제 심고 잘 관리를 했는데요. 이제 3년 정도 지나니까 꽃잔디가 빽빽하게 이제 자라나 가지고 잡초가 거의 안 보입니다. 물론 잡초가 한두 개씩 보이기서 보이는데 그거는 이제 중간중간 제가 볼 때마다 하나씩 뽑아주기 때문에 지금은 잡초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이제 꽃잔디 중간중간 이렇게 꽃나무, 저는 라일락을 심었는데요. 이렇게 꽃나무를 심으면 더 이뻐 보입니다. 이 꽃잔디 같은 경우에는 키가 많이 자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20cm, 지상에서 한 20cm 정도밖에 안 자라기 때문에 지저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면 낮게 이렇게 깔려서 밑에 땅에 있던 풀씨가 발화를 못합니다. 햇볕을 못 보기 때문에 발화를 못하기 때문에 풀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예쁜 꽃이 피고 그리고 여름, 가을 이때는 이제 파랗게 전체적으로 덥기 때문에 풀도 안 나고 경관상으로도 좋습니다. 이렇게 조금 여유 공간이 있으면 꽃잔디를 키워가지고 풀도 안 나고 그리고 경관적으로도 예쁘게 이렇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과일을 쭉 심은 곳인데요. 과일 나무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적벽돌로 이렇게 둘레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안쪽에는 과일 나무를 심고 첫 해는 그름을 안 주고요. 그 다음에 심은 다음에부터 이렇게 보시면 이게 포대끄름, 일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포대끄름을 겨울에 좀 두껍게 깔아줬습니다. 이게 한 두께가 한 10cm, 적어도 한 10cm 정도 이상 이렇게 깔아주시면 풀씨가 나오기서 나오는데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이렇게 한 개가 나오는데 이런 거 풀이 보일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뽑아주시면 간단하게 제거가 됩니다. 과일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둘레로 벽돌을 쌓아주시고 그리고 겨울에는 두껍게 이렇게 포대걸음으로 10cm 이상 덮어주시면 풀이 거의 안 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3년 정도 지나서 여기가 조금 휑하다, 좀안 이쁘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화초, 낮게 자라는 화초를 심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번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올해는 이제 제가 여기 남는 화초를 하나 심어 가지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이 과일나무 아래쪽에다가 이런 화초를 심든지 아니면 봄나물 종류를 심어 가지고 관리할 예정입니다. 요것도 작년에 제가 심었던 체리나무인데요. 체리나무도 이렇게 밑에다가 그름을 퇴비를 포대걸음을 좀 두껍게 깔아가지고 풀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 뭐 하나 보이는데요. 요런 거는 보일 때마다 하나씩 뽑아주시면 쉽게 풀 관리가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은 저희 집 앞에 있는 텃밭인데요. 텃밭 같은 경우에도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이제 과일나무나 이제 정원처럼 똑같이 관리해주면 되는데요. 이 텃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 이런 나무로 둘레로 이렇게 칸막이로 막아주고 중간에 조금 흙을 채웠습니다. 흙을 채워가지고 위쪽에는 첫해 같은 경우에는 왕겨를 태워가지고 왕겨숯을 좀한 5cm 정도 깔아줬습니다. 왕겨숯을 두껍게 깔아주다 보니까 풀씨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해는 작년 같은 경우에 풀을 보이는 대로 좀 꾸준히 뽑아주고요. 올해가 2년차인데 이렇게 보시면 풀이 많지가 않습니다. 풀이
물론 이제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씨가 날라와 가지고 풀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풀이 한두 개는 보이는데 보시는 것처럼 깨끗합니다. 여기는 도라지를 이렇게 심은 건데 도라지 중간에 뭐 풀이 거의 찾기 힘들 정도로 풀이 안 보입니다. 저기는 이제 더덕 심은 거고요. 그쪽에는 더 다음에는 이제 부추랑 방풍이랑 이렇게 쭉 심었습니다. 요것은 이제 바로 텃밭 옆에 있는 사과나무를 심은 곳인데요. 사과나무도 아까 앞에 제가 과일나무 관리하는 것처럼 겨울에 두껍게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두껍게 이제 거름을 이렇게 뿌려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이 4월 20일인데 이렇게 아래쪽에 보시면 풀이 거의 안 자랐습니다. 여기 풀이 몇개 여기서 보이는데 보이는 거 이런 거 하나씩 보이는 대로 뽑아주시면 간단히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과일나무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냥 요렇게 아래쪽에 거름을 두껍게 깔아주는 것도 좋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참나물인데요. 파도덕 나물이라고도 말하는데 이렇게 아래쪽에 봄나물이나 아니면 이렇게 화초 그리고 여기는 이제 돌나물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그냥 캐서 심었는데 부추 같은 종류도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렇게 심으면 아래쪽이 좀 키가 작게 자라는 작물이기 때문에 아래쪽이 좀 휑한 것보다 조금 파릇파릇 해가지고 보기도 좋습니다. 요쪽을 보시면 요거는 이제 사과나무 아래쪽에 명이나물, 산마늘과 그리고 수선화가 이렇게 심어졌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관리하듯이 이렇게 심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걸 산마늘을 심는다는 게 어쩌다 보니까 이제 수선화 씨도 같이 수선화 이 종건도 같이 포함돼 가지고 심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봐서 이두 가지 식물이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보기도 좋고 이제 예쁜 정원으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것도 이제 사과나무인데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게 보시는 것이 이게 다 돌나물입니다. 돈나물이라고 하고 돌나물이라고도 하고 이걸 제가 캐서 심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막 번졌더라고요. 그래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기도 이쁘고 나중에 요 돌나물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나물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걸 먹을 수도 있고 보기도 좋고 그리고 풀 이게 전체적으로 싹 바닥에 깔리기 때문에 풀도 덜 자랍니다. 나중에 전체적으로 이게 쫙 깔리면 풀도 안 자라고 좋습니다. 옆에 이제 곰치나물도 심었는데 곰치랑 이 돌나물이 잘 어울려 가지고 보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텃밭 그리고 과일나무 아래쪽에 풀 관리하는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보니까 과일 나물이든 이제 텃밭 채소 같은 경우에도 겨울에 이제 두껍게 왕겨숯이나 아니면 거름으로 포대거름으로 두껍게 한 5cm에서 10cm 정도 두껍게 깔아주시면 풀이 덜 자라고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아까 앞서 보여줬던 것처럼 꽃잔디나 돈나물이나 다른 키가 좀 작게 자라는 봄나물이나 화초 정도로 이렇게 심어주시면 풀 관리도 되고 경관적으로 예쁜 정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천하대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